이번 주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영일대해수욕장 도료변 주차장인데 화장실도 가깝고 밤에는 포항제철의 화려한 야경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녀는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포항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날씨가 화창해서 더 행복했던 포항 여행이었는데요. 직접 들러본 포항의 대표 여행지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워크입니다. 포항 환호공원 내에 위치한 스페이스워크는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 계단수 717개의 규모로 만들어졌는데요. 철과 빛의 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과 제철소의 찬란한 야경, 그리고 영일만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트랙 길이만 333m라고 하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가 흔들리는 아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입니다. 포항은 정말 바다의 진심인 도시인데요. 21년에 스페이스워크를 개장한 데 이어 22년에는 해상 스카이워크까지 선보였네요.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는 평균 높이 7m, 총 길이 463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고도교입니다. 나선형의 3층 구조로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바다 곳곳의 투명한 유리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즐거움을 줍니다. 한여름의 아이들과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가운데에는 천연 해수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 해수욕장은 스페이스워크와 연계해서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꽤 큰 규모의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경이 예쁘기로 소문난 영일대 전망대와 영일교는 포항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주변에는 숙박업소와 카페, 음식점들이 다양하게 있고 공원과 여러가지 조형물들로 항상 인기 있는 핫플이네요. 5월 말에는 포항국제불꽃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영일대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환효회집으로 갔습니다. 포항 물회로 유명한 집인데 다행히 대기 없이 바로 입장했습니다. 살얼음 같은 고추장 육수를 회와 야채에 부어서 먹었는데 밥과 소면 매운탕까지 기본으로 나오네요. 유명소에 비해서 맛은 평범했습니다. 죽도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캠핑카를 주차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작년에 들렸었던 구룡포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워낙 큰 시장이라 말린 생선, 과메기, 킹크랩, 건어물 등 없는 게 없네요.
작년에 홍대를 샀던 그 집을 다시 갔는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A급이라고 하셔서 믿고 구입했습니다. 찌는 건 20분 정도 걸렸네요. 모둠의 가격은 집집마다 거의 비슷해서 막 썰어주는 횟집에서 구입했는데 나중에 먹을 때 가시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딱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인 호미곶입니다.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인데요.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포항의 대표 관광지답게 이날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상생의 소는 새천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1999년 12월에 완공되었는데 육지에는 왼손, 바다에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바다를 따라 걷는 호미반도 둘레길도 멋지다고 하네요. 호미곶은 상생의 손 이외에도 유채꽃밭이 유명한데요.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유채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넓은 유채꽃밭을 본 적이 없네요. 노란 물결 속에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느라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해바라기와 메밀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유채꽃 시즌이 끝나도 또 다른 전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포항 여행을 추억하며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